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콩입니다.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시작부터가 조금 꼬여있는데 쉬워요. 자, 종종 자 라이블리 디스커션, 저 활기찬 토론, 자 토론이 arise에요. 발생한다. 자, 발생하는데 that부터가 이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자 that에서 접속사로 잡는 게 좋아요. 접속사고 해서 실제 주어 생략된 걸 한 번 더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누굴 넣으면 되냐면 토론이에요. 자, 이러한 활기찬 토론은 자 raises에 하면은 올려준다. 올려주는데 자 중요한 질문을, 그래서 올려준다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raises는 의역하겠습니다. 자, 올려준다는 발생시킨다 똑같네요. 그러면은 환기시킨다, 준다, 뭐 이 정도로 의역하겠습니다. 뭐 올려준다는 뜻이요,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준다 이런 뜻이요. 상기시켜준다, 환기보단 상기가 좋겠네요, 어감이. 자, 그럼 상기시켜준다. 자, 중요한 질문을 about authorial ownership, 그러면 권위적인 소유권, 그러면 진정한 소유권, authentic 소유권을 말해요. 자, 권위적인 소유권을.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주어 한 번 더 넣으면 돼요. 여기서 주어는 아까 누구였어요? Lively discussion까지. 활기찬 토론은 도와줘, 사람들이 더 잘 better understand 하도록. 자, help 준사역 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 그래서 to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활기찬 토론은 이해하는 걸 도와줘. 자, frequently 종종. 자, confusing 혼란스러운. 자, 혼란스러운 line을. 자, line이란 말은 뭐 말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말을. 자, between A and B, plus reason과 and the legitimate use of the what others say. 자, 여기까지 일단 묶어 보겠습니다. 자, plus reason은 표절, 표절과 합법적인, 자, 합법적인 사용인데 of 전치사 뒤에 또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what others say까지 또 의문사 주어동사의 간접 의문문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의주동이에요. 자, 합법적인 사용인데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이에 표절과. 자, 그리고 how they say it, 자, 어떻게 자 그들이 말하는지 또 의문사 주어동사죠. 자,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지 사이에 대해 이러한 혼란을 어떻게 된다? 줄여준다. 여기까지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활기찬 토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플라저리즘에 대한 경계선 라인을 뭐 정해준다. 여기까지. 자, 방금 전에 해석이 왜 쉬워졌느냐, 생략된 주어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고, 자, 그리고 아까 어디다 넣었죠? 우리 또 여기 또 넣었었죠. 여기다가 또 생략된 주어를 한번 더 넣어줬기 때문에 해석이 쉽게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꼬인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은 are quick to see, 자, 빨리 보게 되는데, 자, no one person owns, 자, 어떠한 하나의 사람도, 부정어 해석이에요 여기. 어떠한 한 명의 사람도 owns, 소유, 자,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자, conventional formula, conventional formula 하면은 이거를 conventional을 어떻게 의역할까요? 여기는 convention은 관례적인, 자, 관습적으로 쓰이는, 자, 포뮬라, 공식. 자, 공식이지만 여기서는 말이란 뜻이에요. 어떤 경우 공식적으로 쓰는 말은 말이에요, 관례적으로. 자, on one hand, 뭐 한 면으로 봤을 때, 그 다음 on the other hand,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는, 자, 이런 말을 관례적인 공식으로 봐준 거예요. 자, phrases는 구절, 말 구절을 말해요. like, 아이고, 갑자기 얘가 미쳐서 다 적어주네요. 자, 구절인데 like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치사죠. 예를 들어서 controversial issue, controversial은 논란거리가 있는, 논란거리가 있는, 와 멋지다, 논란거리가 있는 이슈들을. 자, 이슈들은 are so commonly used, 자, 너무 흔하게, 자, so commonly 부사가 used 수식해주고 있고요, 흔하게 사용되어져서. 자, 그리고 pp 1번 잡고요. 자, 그 다음에서도 are recycled 생략구조죠. 그래서 are recycled여서 하면 재사용되어져서, 그래서 사실상 소구대구조로 썼네요 뒤에. 너무나 흔히 사용되고 또 사용되어서 that, 자, they are generic, 자, 그들이, 자, genetic, genetic도 여기서 의역해야 되는데 총체적이다. 자, 총체적이다를 좀 의역해 보겠습니다. 총체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은 누구나 사용 가능이라고 의역하면 됩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제네틱이라고 제네릭이라고 생각하고 자 땡땡 동격이죠. 자 커뮤니티 프로퍼티 하면은 공동체 재산. 공동체 재산이라서 자 that 이 재산은 can be 자 used to freely 삽입절이죠. 자 can be pp로 썼어요. 자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누구나 쓰니까 나도 써도 돼. 자 without fear of 뭐 없이 자 두려움 없이 of committing plagiarism. 자 committing은 뭐예요? 시행하다. 아, 시행하는데 plagiarism 표절을 시행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너도 쓰고 나도 쓰는데 뭐 이게 뭐 그거야 이런 거죠 지금. 자 여튼 자 it is plagiarism. 그러나 이거는 plagiarism이야. however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however 이하가 그래서 however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우 망했다. 왜 갑자기 제가 다 썼을까요? 자, however 중요하죠. 자, 만약에 자, words 자, used가 해서 과거분사예요. 동사 아니고 자, 단어들인데 used to fill in the blanks of such a formula까지 자, 그래서 주어는 are borrowed pp로 썼어요. 자, from other without 뭐 없이 자, proper acknowledgement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갔어요. 자, 그럼 다시 보시면은 자, if절을 지금 뒤로 빼줬고 주절이 앞에 있어요. 그럼 if절부터 잠깐 다시 보고 들어갈게요. 그러나 자, 단어인데 자, blank는 빈 칸. 자, search of formula는 아까 전에 의역하겠습니다. 의역으로 잘 쓰여지는 어구. 자, 잘 쓰여지는 어구에 대한 빈 칸을 자, 빈 칸의 단어들이 borrowed 빌려졌다면 자 빌려진다면 졌다면 수동이에요. 빌려졌다면 from others 다른 작가들로부터겠죠. 자 without 뭐 없이 적절한 proper 적절한 acknowledgement는 인지. 자 인지란 말은 인지 알려주는. 자 알려준다는 게 뭐예요? 원본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원본을 알려주는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없이 만약에 이것을 빌려서 그냥 빈칸을 채워넣었다면 이것은 뭐다? plagiarism이다. 그래서 거꾸로 이것이 표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써도는 되지만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밝혀주지 않으면 이건 뭐야? 표절이란 거예요. 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EBS 소유권입니다.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표절 아닙니다. 저는. 자, 인썸은 요약. 자, 요양하자면 아, 나중에 그래도 요양은 들어가겠다. 요약하자면 자, then So, while it is not plagiarism to recycle conventionally used formula까지 묶여갖고 while은 여기서 뜻은 동안은 아니겠죠. 반면 자 반면 아 또 알파고 또 시작됐다. 자 반면인데 자 it 가주어죠. 이것이 표절은 아니야. 뭐가 to 진주어죠. 자 재사용하는 것이 표절은 아니야. 자 conventionally used는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두 개 다 돼요. 자, 일반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누구나 쓰는 자, 포뮬라. 포뮬라는 아까 말했던 어구예요. 여기서는 공식이. 자, used 포뮬라. used가 뒤에 나오는 포뮬라 수식해놓은 과거분사로 쓴 거고요. 갖다 쓰는 게 표절은 아니지만 자, it도 가져오죠. 이것은 serious academic offense. 이게 뭐냐면은 학문적인 공격. 학문적인 공격이란 게 뭐냐면 여기서 다시 다른 단어라면은 표절이에요. 표절. plagiarism. 다른 단어로 바꿔 쓴 거예요. 그것은 표절이야. 심각한 표절이야. 자, to가 진주어죠. to 동사원요. 자, take a substantive content. 실질적인 내용. 자, 실질적인 내용을 take 가져온다면은 그래서 어수는 자, take from이에요. 가져온데 from 누구로부터? 자, others text. 다른 사람의 문맥으로부터 가져온다면은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져오는데 자 이까지 자 without 뭐 없이 without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갔죠. 자 citing 하는 거 없이 자 citing은 뭐냐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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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없이 자 author 작가 그럼 작가 누구의 말입니다. 이거를 인용하는 거 없이 citation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논문 같은 거 쓸 때. 자, 그 다음, without 전치사 뒤에서 ing 썼어요. 자, 그러면 giving, 없이에요. 주는 거 없이. 그나 그녀는 여기서는 누구예요? 자, author이죠. 작가에게 주는 거 없이. 자, proper, 적절한 공로.
그래서 크레딧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신용 뭐 신용이라는 뜻도 있고 크레딧 뭐 학점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공로 누가 썼는지에 대한 이것을 적절한 인지하는 거 없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내용은 다 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는 자 보시면 답은 자 스코프가 이게 뭐냐면 스코프 우리 스나이퍼가 저격할 때 쓰는 게 스코프죠. 원래 스코프는 무슨 뜻으로 잘 쓰이냐면 관점, 리스펙트 혹은 에스펙트 이런 뜻으로 잘 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팩트, 팩트 들어갔죠. 이렇게 보통 우리 시야를 말하는 단어를 팩트를 잘 써죠. 관점 같은 건. 그래서 관점인데 플라리즘 어디까지 플라리즘 표준을 볼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범위 라고 잡아도 되고 뭐 리스펙트 관점이나 리스펙트 혹은 스코프 또 익스텐트 뭐 요정도 다 단어 리미트는 안되겠죠 여기서는. 자 여튼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트 카피 앤 페이스트 컷 잘라서 페이스트 갖다 붙이기만 하면 끝나는가 아니다 그건 다 표절이고 누가 썼는지 다 밑에다가 인용구 달아줘라 사이테이션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알파고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간과하는 표절의 범위.